주연 배우님들의 사인이 들어간 친필 사인 포스터를 다섯 분께 돌비 시네마로 시작된 최초의 한국 영화라는 점에 도겸스러움 진짜 와 안 다치셨어요? 저희 이번 여름에 기대를 받고 있는 한국 영화 중에 또 하나죠. 더 문 보고 왔습니다. 김예 배우님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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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딴 얘기하지 말고 감상평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더 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돌비 시네마로 시작된 최초의 한국 영화라는 점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돌비 애트모스는 가끔 개봉했지 않나요? 맞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포맷은 사운드를 돌비 포맷으로 제작한 것을 돌비 애트모스 포맷이라고 말하는데요. 돌비 비전까지 더해져야 돌비 시네마 포맷으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를 모두 충족한 최초의 한국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이번 시사회이기 때문에 돌비 시네마에 사실 보지 못했는데요.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의 모습이라든지 특히 달에서 어두컴컴한 이 부분들, 긴 그림자로 만들어진 어둠들 있잖아요. 이 칠끝의 어둠. 이 어두운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비 비전에서 실감나게 몰입감 있게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도 여러분 대박입니다. MX관이나 혹은 돌비 시네마에서 영화 보면 시작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탕탕탕탕탕탕 뚜루루루루루라는 거 있잖아요. 이번 영화에서 그거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 약간 지휘실에서 곳곳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외침 소리라든지 전파 소리, 무전 소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됐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황소는 대원이 달에 서 있을 때 들리는 날것의 폭발음과 우주선 안에서 넘어서 들리는 폭발음과 전파를 타서 들리는 폭발음 이 다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 디자인도 너무 멋있게 잘 되어 있어서 한국 영화를 최초로 만들어진 돌비 시네마 당당하게 나온 이유가 있다,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영화 관객분들을 몰입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하는 연출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그런 약간 다큐멘터리 시사 교양 방송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시작하거든요. 진짜 이거 있었던 일이야? 아니면 있을 법하네 라는 느낌으로 바로 관객분들을 몰입시키면서 영화에 초대를 하고요. 그리고 CG 기대하셔도 됩니다. 진짜 처음에는 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한국에서 이게 되냐? 라는 느낌으로 감탄하면서 보다가 영화 중간부터 그냥 영화를 보고 있어요. 약간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질 SF 영화 보듯 그냥 술술 보게 되거든요. 특히 우주선에서 보이는 혹은 황선우 대원의 눈으로 보이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우주의 풍경들, 달의 모습, 진짜 관객분들을 몰입시키는 그런 영화로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설경구 배우님, 도경수 배우님, 김예 배우님 다 있지만 저 이번에 진짜 이 배우님, 도경수 배우님 진짜 와... 안 다치셨어요? 팔신성인 진짜 온몸을 던지면서 연기를 하시고요. 영화를 보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라는 걸 이걸 적으면서 보는데요. 저 여기다가 그냥 도경수라고 썼어요. 도경수 배우님이 더 대단한 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가는 게 면대면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에 홀로 고립된 우주대원 선우의 이야기잖아요. 고립된 공간에서 대사를 던져주거나 같이 표정을 지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몰입을 도와주는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온전히 우주선 공간에서든 달의 공간에서든 연기에 몰입해야 되는 거. 말하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 진짜 도경수 배우님 영화를 저희랑 같이 보셨어요. 뒷줄에서 나가면서 이제 도경수 배우님 확 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너도 좋아요. 자, 이렇게 영상 끝내기 좀 아쉽잖아요. 이번에도 특별하게 오랜만에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주연 배우님들의 사인이 들어간 친필 사인 포스터를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화의 제목 더 문 혹은 이번 영화가 한국 최초로 돌비 시네마 포맷으로 개봉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비 이 두 가지의 단어로 두 가지 다 하셔도 되고요. 장난자 선택하셔서 이행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메가박스 유튜브 구독하셨죠? 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8월 1일 개봉하는 영화 더 문 메가박스 특히 저는 너무 기대가 돼서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돌비 시네마에서 즐겨보시면 어떨지 추천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메가박스의 쇼미디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 이야기 또 메가박스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Fly me to the moon. 따리디디 가사를 몰라요. 따라라라라. 쯧쯧쯧.